모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감기 몸살 걸린 직후 찍는 첫 촬영입니다. 순간 하루 동안은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살 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오랜만에 하는 촬영인 것 같죠? 어쨌든 자, 오늘 뮤직비디오 볼 거를 좀 얘기를 해봅시다. 오랜만에 베트남 래퍼를 한번 소개를 할까 하는데, 오랜만에 언급하는 래퍼예요. 바로 안판입니다. 안판 with 라일라. 예, World Cup Freestyle. 예, 이 뮤직비디오를 보려고 합니다. 축구에 관련된 뮤직비디오예요. 월드컵 프리스타일. 여러분들 월드컵 재밌게 보셨습니까? 다들 마지막 경기인 그 아르헨티나 프랑스의 경기를 보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을 것 같은데, 뭐 일단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사는 나라 한국의 얘기를 잠깐 해보면은, 저희 대한민국이 이제 12년 만에 예,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룩을 했죠. 예, 그래서 되게 좀 한국의 분위기도 굉장히 고무적인 분위기고, 많은 사람들이 16강 진출이라는 이제 대업을 달성을 한 축구 대표팀에게 많은 박수와 응원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힙합으로 좀 넘어가 보면, 사실 힙합에서 좀 많이 관련되어 있는 스포츠라고 한다면은 농구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미국의 NBA라는 이 세계적인 리그에는 대부분의 인기 선수들은, 또 재능 있는 선수들이 다 흑인 선수들이고, 그들은 어찌됐든 힙합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NBA라는 굉장히 큰 스포츠가 있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패션, 이 힙합 이런 쪽에 축구의 어떤 요소들이 넘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또 얼마 전에 나이키에서 오프화이트와 콜라보한 의류들 중에 절지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그게 또 골키퍼 유니폼으로 만들어진 절지잖아요. 그거 보고 참 요즘에는 이런 어떤 힙합과 관련된 스포츠에 이제 축구가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을 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베트남도 축구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뜨겁고, 또 저희 한국의 박항서 감독님이 이제 계시다가 이제 곧 떠나시겠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축구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열정이 또 대단하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뮤직비디오도 나오는 거고, 래퍼들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도 축구에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좀 저는 이 뮤직비디오가 축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되게 아티스틱한 느낌으로 만들어서 좀 놀란 것도 있어요. 참 이 안판이라는 래퍼도 뮤직비디오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면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평범하지 않다는 거는, 제가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보면서 다른 래퍼들과는 뭔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래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 중에 안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뮤직비디오에 굉장히 잘 투영되고, 저는 좀 이런 엉뚱한 기발함 같은 것들이 저를 좀 많이 놀라게 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비디오를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판의 World Cup Freestyle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 used to dream about being a football player ever since I was a kid. 호나우지뉴를 좋아했구나. 아, 뭐 전설이죠, 이분도. 순간 이런 뮤직비디오에 축구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 저 스포츠 브랜드 장면인 줄 알았어요. CF에. 이번 월드컵의 스포츠 후원사가 아디다스죠? 이거 약간 그거 아니에요? 주성치 영화인가? 누구 영화인데? 소림축구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거의 뭐 축구에 WWE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인데? 바디슬램인데? 오.
아, 영상 진짜 기발하게 잘 찍어요. Oh. 저 저지 뭐지? 에이셉 락키 얼굴이 그려져 있네요. 약간 월드컵 프리스타일이라서 그런지 뭔가 그 남미 축구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바이브를 가지고 오네. 오우, Let's go. 사실 자 여기 밑에 가사가 있길래 해석을 해보면. 가사는 그냥 힙합이에요. 힙합인데 뭔가 이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축구라는 어떤 그런 공간, 축구라는 어떤 매개체가 딱 들어가니까 좀 다른 힙합 뮤직비디오들보다는 좀 많이 독특하게 보인다는 거? 거의 뭐 축구가 소림축구예요, 소림축구. 근데 진짜 아이디어가 너무 기발하다. 아, 이건 좀 창의적인 미디어예요. 방금 봤어요? 그냥 공 날라오는데 골키퍼 무심하게 손으로 툭 치니까 그냥 막았어. 아, 재밌다, 뮤직비디오. 방금 골 넣은 장면 봤어요? 미쳤는데? 거의 원더골이었어. 비트도 굉장히 독특하고, 뮤직비디오 컨셉도 되게 재밌어. 야, 이들이 그냥 베트남의 무슨 에이셉맛 같다, 에이셉맛. 재밌다. 에이셉 락키 좋아하는구나. 재밌다. 저도 에이셉 마블 되게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는 뉴욕 힙합을 어렸을 때부터 듣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뉴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을 주목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단 말이죠. 당연히 에이셉 마블은 제가 좋아하는 크루예요. 뭐 락키, 퍼그, 이제 돌아가셨지만 에이셉 옌즈부터 해가지고 뭐 에이셉 12B 뭐 많죠 여기. 특히나 뉴욕의 여러 지역 출신들 래퍼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에이셉 마블 할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또 할렘 출신 래퍼들이 또 멋있어요. 재밌다. 축구에 대한 얘기를 또 하면서도 뭔가 에이셉 마블 샤라웃하는 약간 그런 느낌들도 되게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락키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뭐 패션적인 느낌도 그렇고 랩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래퍼는 퍼그예요. 퍼그를 진짜 좋아해. 예. 아또이 에이셉 맘에 대한 얘기를 또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나와서 좀이 정도로 마무리는 좀 해야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독특한 컨셉의 뮤직비디오 뭔가 좀 저는 이게 재밌는 요소들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아티스틱한 느낌들도 많이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좀 평범하지 않은 뮤직비디오로 표현된다는 게 또 되게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뮤직비디오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힙합 뮤직비디오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들인데 이거는 또 좀 달랐다는 거. 축구에 대한 사랑도 표현하면서 뭔가 에이셉마블 또 샤라웃하는 그런 느낌들도 되게 좋았고 비트가 굉장히 특이했어요. 뭐 우승팀이 아르헨티나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남미 바이브의 그런 비트로 랩을 하는 그런 느낌들이 되게 재밌었고 뭔가 각자 막 소림 축구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저 그것도 되게 좀 재밌었다고 생각을 해요. 참 이 래퍼는 뮤직비디오들을 지금까지 나왔던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평범하게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퍼스널리티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게 좀 강점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좀 기억을 많이 하는 게 로우지라든가 안판 같은 래퍼들 보면 자신들의 퍼스널리티가 굉장히 강해서 확실히 베트남 다른 래퍼들이 표현하는 그런 느낌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자기만의 곤조가 있어서 저는 좀 되게 멋있게 보고 있거든요. 좀 재밌는 뮤직비디오예요. 이 안판이라는 래퍼를 좀 저도 베트남 래퍼들 제가 좋아하는 래퍼들 많지만 제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 래퍼들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